안녕하세요, 만욱입니다. 일단 모드를 좀 바꾸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올라갈 거예요. 서울 쪽으로 복귀를 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전부터 유튜브나 블로그로 연락 오신 분들 부산에 오늘 연락을 드려가지고 원래 한 분이랑 불러 했는데 또 승훈 씨도 또 왠지 따로 올라 했는데 원래 금요일이면 라이더들이랑 좀 달리고 싶잖아요. 그래가지고 같이 달리자고 했는데 선뜻 또 나오신다 해가지고 여기 또 수의사분 S천알 타신 분 계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세 분에 거기에 또 같이 일하신 분 이래가지고 네 명이 탈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. 일단은 동네 쪽으로 가서 수의사분을 먼저 만나시고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두 분이 일이 끝나면 또 이렇게 합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또 만나서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오래 달릴 것 같아요. 두 분이 내일 일한다고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뭐 다른 분이랑 뭐 시간 되는 대로 뭐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 같네요. 저도 웬만하면 또 즐기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야마 진모터스 A가 어디로 간 거 떨어졌네. 저 R6인가 저게? R6죠? R1 같진 않는데 옛날 연식인데 저거. 아, 오랜만에 알파텐 꼈는데 더부 죽겠다, 더부 죽겠어. 너무 덥다 진짜. 아 맞다, 동네 경찰서 찍어가는데 나 뭐 와이크 하고 있지. 아하, 어차피 저기 또 걸릴 거니까 내비를 키우고 가야겠네요. 뭐가 이렇게 솔직히네 이씨. 뭐가 이거? 에이 원내면 뭐 주유권 필요 없어. 일단 가서 또 칩시다. 오, 동네 경찰서 바로 떴네. 저 어차피 또 신호 걸려요. 저기서 사거리 그 로타리에서 걸리니까. 시원하게 땡기고 싶었는데 출퇴근 시간 어쩔 수 없죠. 아예 마이크가 지금 너무 입 근처에 있는데 지금 이거 녹음 크게 되겠다. 일단 어차피 만나서는 또 그걸 해야 하니까 봅시다. 저도 오랜만에 오토바이 타고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뭐 어색하다 뭐가. 방에서 PPT 좀 만든다고 있었는데 보자. 어떠라 여기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. 이씨 카와이 네일하다가 또 굴러간다고. 아니 좀 바람을 많이 넣었더니 지금 뒷바퀴가 튀는 현상이 좀 있네요. 뭐 기다리면 되지 뭐. 야 M2? 제발. 46분 딱이네. 차가 그만큼 많이 밀린다는 거죠. 46분까지 안 걸리는데 천천히 가면 더 좋지. 원래 커피숍 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려 했는데 좀 뭐 도와줄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.
가던 출근길이었는데, 하, 이래 어색하구만. 오랜만에 가니. 바람이, 서울에서 그, 어르신께서 그 오토바이 집, 하신 분이 가득 넣어주셨어요. 혹시나 또 펑크 나면 바람 좀 능력한 게 낫다고. 튀어 지금. 그래도 오늘 안전운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바람은 좀 뺄까? 내가? 좀 그렇기도 그렇고 옆에서 아저씨가 이상하게 쳐다보네.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. 비버업 스쿠터의 천지네. 근데 스쿠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. 아, 편하고. 매뉴얼을 타니까 운동이 많이 돼요. 발도 그렇고, 손도 그렇고. 동네 경찰서로 그냥 당당하게 들어갈까? 아, 오늘 달릴 때 일단 신호 잘 지키시고 안전운행 하시는 분이 손대수고 저는 일단 찍어야 하기 때문에 맨 끝에 가야 할 것 같아요. 제가 맨 끝으로 달릴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제가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분들 영상도 찍어주고 하겠죠. 막상 내 영상이 없어. 내 영상이 저는 맨날 1인칭 시점이다 보니까 그게 좀 답답하긴 하죠. 그렇다고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조카 좋습니다. 조카가 지를 찍는다 해가지고 애가 뭐 사진기라는 거 좋아하더라고. 지 찍는 거 좋아해. 네, 그래가지고 줬어. 저 차는 왜 저기서 들어가지? 복잡한 시간이다. 스쿠터가 부담이 없긴 하죠. 가서 뭐 주변에 카페 없으면 좀 돌아다녀야겠다. 오늘 회식 많겠네. 동네 거리도 번화가라서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. 부산에서 일단으로 계속 달려야겠네요. 고생 많으십니다. 뭐 정지하란 거야? 정지해줘야지 그러면. 대놓고
와, 불법 유턴. 야, 차 많이 밀린다. 오히려 더잘 됐네. 7시 딱 맞춰가겠다, 거의. 덥다. 반팔 입을 걸 긴팔 입었는데 지금 더워요. 아, 땀이 너무 많이 난다. 자, 또 떠들어봐야지. 떠들어봐야겠습니다. 떠들어봐야겠다. 떠들어야 돼. 떠들어야 돼. 떠들어봐야겠네요. 좀. 시동 꺼먹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, 이제는. 데르미년이 소리가 되게 궁금하신가 봐. 이거 소리 들으러 오신대. 하여튼 같은 모델을 다 타고 있어요, 지금 한 분 빼고는. MT09 세대가 아마 달릴 것 같은데. 천이랑 아 저기서 끼어들걸. 여기서 끼어들자. 분명히 신호가 꺼질 거란 말이지. 오, 강간당했다. 오, 미녀시다. 아마 못 갈 거야, 이거. 갈 수가 없어. 오, 여기 신호가 이렇게 길단 말이야. 아침 시간이랑 다른가 보네. 뭐, 건너면 뭐, 땡큐죠, 저는. 기름을 넣으려고 했는데, 안 넣어도 되겠다. 타니까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재밌는데 진짜?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어. 오토바이 며칠 만에 타지 내가? 지금? 오,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? 후배 데려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에 탔으니까 수목금. 아, 3일 안 탔구나. 틀었으면 큰일 났겠다. 보고 틀어줘야지. 보고. 아, 따라. 부산 이제 달리려면 얼마 안 남았다. 부산 또 달릴라 또. 달릴라 또 이제 1위를 달릴라 또 얼마 안 남았네요. 어? 1418원. 기름 넣고 가야겠다. 원래 여기서 맨날 넣는데 제가 넣고 가야겠네요. 왜냐하면 5천씩만 넣자.
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5,000원쯤만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. 찍소고 끝나는 거지. 그냥 세 칸이면 5,000원, 한 6,000원도 들어갈 것 같은데. 세 칸이면 보자, 두 칸에만 5,000원이니까 한 7,000원 넣자. 7,000원 들어갈 것 같아요. 일단 안 보이면 뭐 한 7,000원 때리 넣으면 되지 뭐. 7,000원은 들어갈 것 같아. 뭐고 이거 씨. 자, 넣어봅시다. 7,000원에 넣어봅시다. 7,000원. 자. 아이씨, 뭐, 맨날 안 들고 오네. 뭐, 현대카드 자체로 되니까. 7,000원 다 때리 넣으면 되겠지 뭐. 싸라는 말을 안 해. 자, 7,000원 금방 들어가니까. 야, 씨알, 벌써 다 들어갔어? 7,000원? 야, 이 너무하잖아. 10,000원 넣어도 됐겠는데? 아, 10,000원까지 안 해. 한 8,000원 했으면 딱 맞았겠다. 야, 7,000원 뭐 씨, 7,000원 이래? 7,000원? 와 씨, 진짜 양강해. 몇 리터야? 4.95리터 정도 들어가는. 옛날에 혼다 디오 110cc 탈 때 딱 그 양이네요. 만땅 때린다. 오케이, 7,000원 맞아. 아무래도 넣고 타는 게 좀 편하죠만, 다른 분들도 뭐 나중에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투어 할 때는 뭐 일단 만땅 채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. 일단 싸니까 여기가. 예, 제 싸요. 제가 다니는 여기 길에서. 우와.